오늘은 의식을 잃은 베놈과 외톨이 그 자체가 된 에디에 대해 더욱 깊게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친구 한 명 남지 않는 에디는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메이커의 실험실을 탈출하고 며칠 후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 에디. 이내 대형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면 어떡하냐며 한 승객이 따지기 시작했지만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닌 베놈이 변형된 것이었기에 에디는 조용히 대처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려 묵묵히 집으로 향해보는 에디. 그가 고향을 찾은 이유는 아버지 칼을 뵙기 위해서였는데요. 칼은 과거 에디가 사고에 휘말리는 바람에 엄청난 치료비와 변호사비를 지급한 적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에디를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향할 곳이 없던 에디에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노크해보는 에디. 하지만 역시나 네가 왜 여기에 돌아온 것이냐며 역정을 내는 칼. 에디는 일단 좀 진정해보라며 칼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는 그저 꺼지라고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해서 이곳에 온 것이냐 소리치는 칼. 이젠 에디 역시 더는 못 참겠는지 좀 닥치고 얘기나 들어보라며 화를 내는데요. 이에 칼은 당황해 잠시 침묵했고 덕분에 에디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동생 메리가 죽은 이후부터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말하는 에디. 그는 이렇게 모든 가족이 사망한 이 시점에서 유일한 혈육길이라도 어느 정도 교류하고 지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온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런데 칼에게서 돌아오는 예상 밖의 답변. 칼은 메리는 대체 누구냐고 도리어 되묻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을 까먹을 수 있냐 화를 내는 에디. 하지만 칼은 이제 이딴 장난은 그만하라며 에디에게 꺼지라 말합니다. 물론 에디는 순순히 떠나지 않았는데 이때 꺼지라면 좀 꺼지라며 에디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칼. 문제는 에디가 상처를 입자 베놈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 베놈이 칼을 공격하려 들자 에디는 필사적으로 그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치지만 베놈은 그저 에디에게 위협이 되는 칼에게 천천히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냐며 위층에서 내려오는 한 소년. 칼은 이 소년을 딜런이라 부르더니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에디는 칼에게 그 사이 또 다른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베놈이 잠시 멈칫한 사이 그를 데리고 서둘러 집에서 도망치죠. 길거리에 나앉아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버지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이젠 진짜 혼자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진 에디. 심지어 건강까지 안 좋아졌는지 피를 토하기까지 하는데 이때 누군가 에디에게 옆에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에디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딜런이 우두커니 서 있었고 그는 대화를 좀 하자고 말하죠. 딜런과 함께 식당으로 향해 대화를 나눠보는 에디. 딜런은 자신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신기해하며 에디에게 이것저것 물었고 에디는 그저 이 상황을 어찌 타파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딜런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바로 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에디를 증오하냐는 것. 사실 딜런은 에디가 겪었던 것처럼 칼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기에 에디의 과거는 어땠나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에디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내기 시작하죠. 먼 옛날 집 앞에 의자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던 칼. 그런데 그의 눈앞에서 한 꼬마 아이가 위기에 놓이는데 이내 큰 사고가 일어났고 칼은 에디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에디가 당황한 채 빠져나오죠. 당연히 음주운전 및 살인으로 바로 구속된 에디. 하지만 칼은 동네에서 이름 있는 백인 부자였고 에디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검사, 판사, 심지어 병원장에게까지 뇌물을 먹여 포섭을 완료하는데요. 이 과정 중 에디가 자신은 죄를 지었으니 징역형을 살 거라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닥치고 무죄를 주장하라고 강요합니다. 덕분에 에디는 원치 않았던 무죄를 받아내긴 했지만 칼과의 인연은 영원히 끊겨지죠. 물론 칼 역시 에디를 그저 사고 뭉치에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으로 봤기에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을 잇지 못하는 딜런. 이런 그를 배려라도 하듯 에디는 이제 슬슬 일어나자 말하더니 딜런과 함께 비오는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칼에게 또다시 맞을 게 뻔했기에 딜런은 하룻밤 에디와 지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에디가 딜런을 데려간 곳은 여느 모텔이 아닌 한 골목길. 가장 편한 자리를 찾아보라는 에디의 말에 딜런은 벙찐 표정을 짓지만 에디는 빈털터리와 함께하는데 뭘 기대한 것이냐며 다른 노숙자들에게 자리를 뺏기기 전에 어서 선점하라 말합니다. 이때 다시 시작되는 격렬한 기침. 어디 아픈 것이냐는 딜런의 질문에 에디는
자신의 심비오트가 이상해진 것 같다 말하며 고개를 드는데 이상하게도 딜런의 표정이 180도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갑자기 널이 튀어나오죠. 진정 자신을 그리 쉽게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냐며 에디를 공격하는 널. 이에 에디는 서둘러 베놈을 뒤집어쓰곤 반격을 가하는데요. 그런데 널은 한 대 맞더니 왜 자신을 때리는 것이냐며 제발 멈춰달라 빌기 시작합니다. 에디는 이게 무슨 일인가 혼란스러워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봤고 사실 그가 때린 게 널이 아닌 딜런이란 걸 깨닫는데 이와 동시에 다시 시작된 기침. 이렇게 에디는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하며 기절해버립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서둘러 119에 신고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의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딜런. 이때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그를 찾아오더니 같이 좀 동행해줘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 수술실 앞으로 데려가더니 그의 피를 뽑곤 내부로 안내하는데 거기엔 에디를 치료하고 있는 메이커가 있었고 그는 딜런에게 에디는 현재 몸 전체에 암이 퍼져있는 상태라 말해줍니다. 좀 더 자세히 에디를 진단해보고 싶지만 베놈이 전신을 감싸 그를 보호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메이커. 그는 아무래도 좀 더 극심한 방법을 써야겠다 말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꽤나 지저분한 작업이 될 테니 딜런에겐 나가 있는 게 안전할 거라 전합니다. 수상한 메이커의 모습에 서둘러 수술실을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해보는 딜런.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분노한 채 달려오는 칼이었습니다. 그는 에디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딜런 역시 이곳에 있을 거라 유추해 곧바로 데리러 온 것이었죠. 한편 그 사이 에디는 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여동생 메리와 함께 암으로 고생하던 삼촌을 방문했을 때를 마주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파하던 삼촌을 보며 괴로워하던 에디가 갑자기 10대의 모습에서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메리 역시 그를 무섭게 노려보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에디는 이곳에서 꺼내달라 소리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난 곳은 다름 아닌 과거 자살을 시도했었던 성당. 그의 앞엔 메리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권총이 쥐어져 있었는데요. 메리는 에디에게 왜 자살을 하려 했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잃은 외톨이에게 암까지 지니고 있으니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였다고 답하는 에디. 메리는 그렇다면 왜 죽지 않았던 것이냐 묻는데 뭔가 이상함을 깨달은 에디는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냐며 대꾸합니다. 이런 에디의 말에 씩 웃더니 신비오트로 변해 그를 덮어싸는 베놈. 베놈은 너의 모든 것을 치료해 줄 테니 자신을 겁내지 말라고 말하곤 이제 다시 함께할 시간이라며 그를 환영하는데 이때 갑자기 에디에게서 다시 벗겨내지는 베놈. 이는 메이커가 진행 중이던 수술의 영향을 받아 에디가 잠시나마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메이커가 베놈을 약화시킨 덕분에 진실을 마주하게 된 에디. 그는 사실 자신에겐 메리라는 여동생도 암에 걸려 사망했던 삼촌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 모두 사실은 베놈이 에디가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어낸 허상일 뿐 심지어 에디가 걸렸던 암조차 베놈이 의도적으로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에디가 베놈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테니 말이죠. 베놈의 배신의 분노에 우리가 겨우 이런 사이였냐 따지는 에디. 이에 베놈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말하는데요. 그가 다시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자신과 다시 함께해야 한다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디는 그 사이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아 버리는데 바로 딜런이 사실은 칼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에디의 연인 앤이 과거 에디가 베놈으로서 사고를 치고 다닐 당시 딜런의 안전이 걱정돼 칼에게 딜런을 맡겼었던 것. 그리고 베놈은 자신과 에디의 관계가 딜런으로 인해 방해될까봐 그의 기억에서 딜런 자체를 지워버려 진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어서 자신을 이곳에서 꺼내달라 소리치는 에디. 갑작스런 에디의 발악에 메이커는 지금 일어나봐야 신비오트와 다시 결합될 뿐이라 말하는데요. 이에 에디는 그럼 신비오트를 어서 제거하라 답합니다. 메이커는 신비오트를 제거하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 묻지만 에디는 베놈과 다시 함께할 바엔 죽음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에디의 의지를 확인하곤 기계의 강도를 높여 신비오트 제거 수술을 급속도로 진행해보는 메이커. 수술 도중 베놈이 다시 나타나 에디에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에게 애원하지만 에디는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렇게 베놈은 에디에게서 튕겨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수술실은 박살이 나버리죠. 한편 딜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칼. 그는 딜런에게
에디는 브랭크 자체이니 다시는 근처에라도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이때 누군가 이들의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불청객의 정체는 바로 베놈. 그는 칼을 하늘 높이 들어올린 후 다시는 딜런에게 접촉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경고하곤 딜런을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 딜런을 내려놓고 떠나려 하는 베놈. 딜런은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서는 그를 보곤 이렇게 또 자신을 두고 사라질 것이냐 따져보는데요. 베놈은 천천히 뒤돌아서더니 자신이 사라지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것이라 답합니다. 물론 딜런은 저게 무슨 말이지 싶어하는데 이때 수술실 안에서 들리는 인기척. 그리고 딜런이 그 안을 들여다보자 에디가 고통스러워하며 의식을 차리고 있었죠. 베놈이 에디였다고 생각했었기에 깜짝 놀란 딜런은 곧바로 에디에게 달려가 봅니다. 그는 에디에게 방금 베놈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해줬고 에디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그 사이 베놈은 자신의 형태를 인간으로 바꿔 군중 속에 섞여 유유히 사라지죠. 네! 오늘은 이렇게 신비호트의 신 4부를 전해드려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비호트의 신 챕터는 마무리되는데요. 이젠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카니지의 복귀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에디와 카니지의 만남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